고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말띠랑 궁합이 좋은 띠들은 범띠, 양띠, 개띠가 있습니다. 범띠 같은 경우도 기운이 넘치고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띠인데요. 말띠도 적극적이고 한 가지를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모습이 말띠랑 범띠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띠 다 깨를 부리지 않고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서로 이끌리다 보니까 서로 호감을 가지는 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띠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고 좀 평화주의자거든요. 근데 말띠는 좀 사교적이긴 하나 예민하거든요. 근데 양띠는 성격이 묵묵하게 이런 말띠의 예민한 성격을 다 받아주는 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말띠가 이런 양띠의 묵묵함에 호감도 느끼고 예민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 받아준 양띠의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띠 같은 경우는 개가 좀 사교성이 뛰어나고 사회성이 뛰어나거든요. 말띠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말띠도 제가 사교성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띠의 궁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띠 같은 경우는 조금 충성심이 강하다 보니까 헌신적이죠. 책임감이 강하고 그리고 충직한 개띠를 말띠가 좀 의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활동적이고 생활력이 강한 말띠를 잘 따르고 존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둘의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인 띠는 저는 말띠랑 지띠라고 보고 있는데요. 말띠는 저기 같은 경우는 사회성이 높고 좀 현실적이긴 하지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이기적이고 예민하고 배려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띠 같은 경우는 겁이 많고 이런 성향인데 그런 말띠가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믿음직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적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지띠가 조금 야행성이다 보니까 조금 말띠의 성격을 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좀 친화적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적대시하는 거죠. 말띠의 개인주의 성향과 지띠의 자기중심 성향이 서로 부딪힌다. 그래서 서로 상극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말띠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진취적이고 사교성이 많은데 좀 목표를 향해 달리다 보시면 좀 예민해지시고 좀 날카롭게 주위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최고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민할 때 조금 더 조심해 주시면 더 좋다고 보겠죠.